농림축산식품부가 공급 물량 증가로 추석 이후 가격이 급락한 배의 수급 안정을 위해 가공 수매와 수출 확대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추석 이후 배 가격은 평년 같은 기간보다 16% 떨어진 상태로 농식품부는 저온, 우박 등 기상재해로 품질이 떨어진 배를 가공 수매하는 농협 등에 가공원료 수매 자금으로 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또 수출업체와 생산자 단체 협력을 강화해 인도네시아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등 지난해보다 1,000톤 이상의 배를 더 수출할 계획입니다.